치면 반도체 8대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야구를 보면 9번 타자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8번 타자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8번 타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정이 야구와 똑같습니다. 3번, 4번, 5번 클린업 트리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방막 공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공정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 공정에 해당되는 소재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소재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웨이퍼 우리가 이제 바이든이 웨이퍼를 들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에 대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SKC 같은 기업들이 웨이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원익 QNC라는 기업 우리가 이제 QNC라고 할 때 이 Q가 이게 쿼츠 그리고 이제 C가 이제 세라믹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이퍼 캐리어라고 해서 웨이퍼를 그냥 들고 배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웨이퍼를 이런 진공 박스 안에 넣게 되는데 대부분 다 외산 제품을 씁니다. 하지만 이걸 국산화 이루어냈던 기업이 바로 이 3S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공정대로 보면 이 노광 공정, 바로 이 포토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인데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소부장 관련된 국산화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바로 이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식각, 우리가 이제 포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식각 공정에서 우리가 가스, 반도체의 특별한 가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 업체들은 대부분 다 뒤에 보면 머티리얼즈라는 공통점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반도체용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식각액이라든지 불화수소 요 관련돼서도 이제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평판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만드는 공정이 왔습니다. 그래 반듯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듯하게 만드는 공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CMP라는 걸 평탄화하는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나오는 이 프리커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2차 전지에도 이 프리커서를 쓰게 됩니다. 화합물을 뜻하는 부분들이고 이 기업들은 또 2차 전지에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DNF와 그 JI테크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조립 및 패키징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후공정은 넘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까지는 이제 전공정. 그리고 여기가부터가 이제 후공정인데요. 후공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느냐, SK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느냐를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테스트 또는 이제 패키징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은 소재 기업들을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번 재밌는 자료 한번 같이 보셨고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